아렐 무어,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 오랜 동안 수학 교수로 근무했던 아렐 무어와 그 무어의 교수법으로 알려진 텍사스 메소드 또는 무어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최근에 내가 정리한 원고인데 곧 서브미트할 내 작년에 낸 논문 중에 하나가 아렐 무어의 은사인 시카고 대학의 초대 수학과장인 E.H. 무어에 대해서 긴 원고를 20페이지 원고를 완성해서 논문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나왔네요. E.H. 무어와 University of Chicago가 미국 수학계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 E.H. 무어가 시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가 실험적 교수법이에요. 그 E.H. 무어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미국 수학 초창기에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미국 수학계에 크나큰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두 번째 PhD인 오스왈드 베블렌, 세 번째 제자인 R.L. 무어, 네 번째 PhD인 G.D. 버커프. 이 세 사람이 미국 수학계에 끼친 영향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역할로 엄청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의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다루었냐면, 이 R.L. 무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R.L. 무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PBL 수업을 적용할 그 동기를 갖게 된 거예요. 시카고 대학은 미국의 두 번째 연구 중심 대학으로 학생들에게 연구할 자유를 주는 새로운 대학의 탄생이란 모토로 다양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이고 학부대학을 처음 소개한 것도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E.H. 무어가 초대 학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실험적 교수법, 이 레버러토리 티칭 테크닉이에요. 자, 이런 영향으로 여러 명의 우수한 수학자들을 배출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R.L. 무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상황 고려해 볼 때 도대체 R.L. 무어의 메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R.L. 무어는 텍사스 대학에서 50년 이상 교수로 근무했어요. 거기 그러면서 50명 이상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했는데 그 제자들이 2007년 현재 2181명이 넘어요. 제자들이. 자, 이들을 지도하는데 자기 자신 당대는 비롯해서 그 제자들도 지금도 무어 메소드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R.L. 무어는 당시 교재도 없이 정의와 공리로 출발하여 자신의 언어만으로 새로운 문제와 해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포인세 토폴로지,
제네랄 지금 얘기하는 제네랄 토폴로지인데 옛날에는 이걸 어넬리시스 시투스라고 그래서 어넬리시스의 한 분야로 시작됐는데 이 토폴로지를 크게 발전시킨 그룹이 이게 새로운 분야예요. 이게 20세기에 시작된 분야예요. 그 이전에는 없던 분야예요. 이게 폴란드하고 미국이 발전을 주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었냐면 이게 단 10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이 아렐 무어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8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처음에 텍사스 대학에 교수로 부임될 때는 거기 수학과 교수가 단 본인 포함 두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대학에서 그 수학적 연구가 가능한 걸 보이고 또 프로덕티브한 PhD를 배출하면서 연구중심 대학의 수학과 역할을 그런 일반 주립대학에서 전통의 명문 사립대학을 뛰어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했고 이것이 20세기 말에 여타의 주요 주립대학이 50명 이상의 수학과 교수진과 글로벌 주제에 맞는 박사 학위자를 배출한 기관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PhD를 수학 분야에서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전체적으로.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국에서의 얘기를 젖혀놓고 제가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 이 EH5의 제자 중에서 베블렌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옮겨가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베블렌은 베블렌 알렉산더 랩슈츠로 구성된 프린스턴의 알제브릭 토폴로지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텍사스에서는 아메리칸 스쿨 오브 토폴로지가 형성되고 이것이 미국에서 유럽의 폴리시 스쿨 오브 토폴로지와 대비되는 연구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미국 수학이 수학 연구의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 미국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1888년도 수학사학자 캐저리가 자료조사를 할 당시에 180명의 미국 교수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118명 중에 73명은 수학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중에 32명은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뭐 물리, 과학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술이나 음악, 언어,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93년에는 약 대학원 강좌를 수강한 경력만으로도 약 그 명문대학의 정년보장 교수가 되게 충분하였고 1900년이 돼서야 비로소 주요 대학에서 연구가 대학 교수로서의 의무로 인식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1895년부터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미국 대학이 변화에 진입되었고 미국 대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1895년에 고정이 교육 칙령을 내리면서 근대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었죠. 자,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미국은 유럽의 수학자를 수입하고 또 우수학생을 연수 또는 유학을 보내면서 유럽으로 적극적으로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전통의 명문대 그리고 주요 주립대 수학과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세계수학의 본류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또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수학의 메카가 괴팅겐 대학으로 알려졌는데 20세기 19세기 말에
독일은 적대국이 되면서, 적성국이 되면서 유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유학을 거의 이제부터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차별화되는 연구 분야들을 개척하면서 인재들을 자기 스스로 발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봉착했었어요. 이때부터 차별화된 응용수학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위상수학과 대수기화 등 이런 특정 분야에서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블렌과 같은 수학계의 지도자는 수학적 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전쟁 때는 물론이고 그리고 지원을 도출하고 펀드들을 레이지하고 수학계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미국 사회는 그러한 수학자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1950년에는 이미 일정 수준의 인정을 받는 수학계의 파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00년에 이르러서는 하버드대학에서는 필수 과목이 모두 없어졌고 코넬대, 위스콘신대, 미시간대, 예일대도 거의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어졌으며 미국 대학에서 선택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수학의 역할과 수학과의 크기가 팽창하게 됐습니다. 의외죠. 필수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수학과의 사이즈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100년 후 유럽을 능가하는 미국 대학의 경쟁력은 이런 차별화에 기인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1890년에 미국의 수학가라고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수학을 연구를 잘 한다는 사람이 미국에는 당시 크레이그, 프랭클린, 스토리, 또 베일리, 또 헬스테드, 뭐 뉴턴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수학적으로 대단한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수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 정도였는데 1950년 그때부터 60년이 지난 1950년에는 이미 시카고 대학 한 군데만도 한 학교에만도 와일, 지그문드, 천, 손더스 맥네인 그리고 이 그 정규 교수들이 이미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손더스 맥네인은 카테고리 이론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고 천은 뭐 지금도 현상 저 생존에 있는 유명한 수학자고 이에 보태서 알버트 폴 할모스, 알지어 누군지, 어빈 케플렌스키, 존 켈리, 시걸 같은 이 당시 이런 분들이 모두 그 한 학과에 같이 근무할 정도. 이 모든 분은 다 지금 현대 수학에 큰 족적을 남긴 근 현대 수학자이고 또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할모스 교수는 돌아가신 지가 지금 2년도 채 안 됐죠. 1년 아 작년에 돌아가셨네. 1950년, 즉 20세기 중반에 이미 미국은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여기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R.L. 무어와 그의 교수법. 자, R.L. 무어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텍사스 대학에 1898년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이죠. 입학한 R.L. 무어는 헬스테드를 만납니다. 이 헬스테드는 누구냐면 실베스터의 첫 번째 박사 제자예요. 실베스터가 누군지 알죠? J.J. 실베스터. 행렬을 매트릭스를 디파인한 분이고 행렬 연구의 초창기를 연 분이에요. 이 헬스테드의 역할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R.L. 무어는 대부분의 수학 과목을 헬스테드에 듣고 그 다음에 고등 미적분학은 그리고 굴로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에리 딕슨한테 배웠습니다. 에리 딕슨 교수. 이 에리 딕슨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 텍사스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받고 시카고 대학에 가서 E.H. 무어의 첫 번째 박사 제자예요. E.H. 무어.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의 첫 번째 수학 박사예요.
그러고 유럽에 포스닥을 갔다가 버클리 대학을 거쳐서 텍사스 대학에 와서 1년을 근무합니다. 그 당시에 R.L. 무어는 E.H. 무어에게서 지도를 받습니다. R.L. 무어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면 학생 때 그 힐버트의 Between His Assumption의 공리 중 하나는 다른 공리부터 바로 유도됨으로 그걸 하나 드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요. 헬스테드는 그 내용을 MAA의 Monthly에 발표를 해요. 근데 발표하고 나자마자 E.H. 무어가 그거는 그 이전에 본인이 다른 잡지에 발표한 내용이라고 알려줘요. 자, 시카고 대학에서 E.H. 무어가 첫 번째 배출한 박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에리 딕슨이에요. 에리 딕슨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53명의 PhD를 배출하고 18권의 저서와 2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미국 수학회장을 역임한 시카고 대학의 1호 박사. R.L. 무어는 이 에리 딕슨과 실베스트의 제자인 헬스테드에게 수학을 합니다. 근데 그 R.L. 무어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에리 딕슨은 시카고 대학의 스카우트가 돼서 모교로 대학 박사를 받은. 그리고 헬스테드 교수가 해고가 되면서 그러면서 R.L. 무어의 장래가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헬스테드는 게팅겐 대학의 힐버트에게 유학을 가서 지도를 받아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갈 수가 없고 시카고 대학 박사 과정에 입학을 지원해보지만 떨어져요. 그래서 달라스 근처의 그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다시 헬스테드의 추천서를 받아서 시카고 대학에 그 다음에 재수해서 입학을 합니다. 여기서 오스왈드 베블렌을 만납니다. 그 베블렌은 갓 박살하고 그러고 R.L. 무어를 만나서 R.L. 무어와 같은 연구를 합니다. 같은 연구를 하면서 R.L. 무어의 도움을 받았다고 오스왈드 베블렌 자기 논문에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 강사로 있으면서 R.L. 무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베블렌이 R.L. 무어의 공동 논문 지도 교수로서 E.H. 무어와 오스왈드 베블렌이 지도 교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R.L. 무어는 20세의 나이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0살에.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속진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성균관에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우수하게 발전 빠르게 하면은 어린 나이에 거기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인증받았었어요. 여기도 그랬었던 시대예요. 어쨌든 R.L. 무어는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졸업을 좋은 직장을 잘 못 찾아요. 처음 간 대학이 테네시 대학이에요. 테네시 대학, University of Tennessee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아파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1년 만에 베블렌은 그 당시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겼어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베블렌의 도움으로 거기서 포스닥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R.L. 무어는 심신을 단련하면서 그러면서 논문을 두 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포스닥을 마치고 나서 노스웨스턴 대학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옮깁니다. 시카고 바로 위쪽 에반스턴인데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1911년에
펜실베니아 대학 수학과 강사로 다시 자리를 옮겨요. 여기에서 비로소 수학 기초론, Foundation of Mathematics와 집합론을 가르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교수법을 개발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논문을 별로 못 썼는데 그 후에 1915년부터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논문들. 그의 업적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이제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1916년에 이제 모교인 텍사스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자기가 이제 R.L. 무어가 텍사스 대학으로 가면서 그쪽 학교에서 지도했던 학생이 존 클라인인데 존 클라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R.L. 무어가 있던 자리에 취업이 되면서 펜실베니아 대학 수학 교수가 되고 이 R.L. 무어와 이 존 클라인은 오랫동안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미국의 토폴로지 커넥션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쪽 대학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R.L. 무어한테 와서 포스닥을 하고 학부를 여기서 마친 학생들을 이리로 보내고 여기 R.L. 무어 아래에서 박사학위를 한 학생들이 이쪽 가서 포스닥을 하고 다른 자리에 자리 잡고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학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텍사스 대학과 펜실베니아. 자, 그리고 1969년 86세로 은퇴할 때까지 54년 동안 텍사스 대학에서 근무한 R.L. 무어는 지금 대부분의 미국의 토폴로지스트는 그들 수학 족보에 무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미국의 토폴로지 하는 사람들은 거의 R.L. 무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R.L. 무어는 이 본인의 연구와 본인의 교수법 이 두 개를 텍사스 대학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나? 자, 한번 볼까요? 이 아래가 R.L. 무어가 배출한 학생의 퀄리티입니다. R.L. 무어가 배출한 50명의 박사 중에 일부인데 그 제자들이 중에 몇 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니얼로지는 여기 들어가서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자, 1910년대 16년에 클라인을 비롯해서 윌더, 와이번, 존스, 게일령, 빙, 모이스, 앤더슨, 루딩이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메리 엘렌 루딩. 월터 루딩 알죠? PMA 위스콘신 대학의 그 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50명 중에 이제 일부만 나열했는데 R.L. 무어의 이 제자 그룹은 한 사람에 의해서 배출된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학자 집단으로 불립니다. 가장 우수한 수학자 집단. 이 위에 각각은 모두 연구력으로 증명된 성공한 수학 연구자이면서 미국 수학회와 Math Association of America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개인들이 스스로 다음과 같이 미국의 다양한 주요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드는 과정에 큰 기여를 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미시간 대학에서, 버지니아 대학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툴레인 대학에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루이지애나 대학에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그 이전에는 이런 대학들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학 연구하고는 별로 거리가 없었던 학교입니다. R.L. 무어가 텍사스 대는 물론 미국 수학계에 끼친 영향은 아래 데이터를 보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학자의 박사학위 후에 논문 발표의 연구 생산성을 봅시다. 무어가 지도한 텍사스 대의 성과가 어떠한지 1915년에 1954년 사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텍사스 대학 졸업생의 25%가 상위 15% 안에 됩니다. 버클리 대학의 5%만이 상위 15%에 들고 시카고 대학교 졸업 PhD 중에 8%만이 상위 15%에 듭니다.
하버드대 졸업생의 16%만이 상위 15%에 들고 프린스턴 대학교 PhD의 20%가 상위 15%입니다. 텍사스 대학 이름도 들어볼 수 보지 못했던 정말로 미국의 그 중심지에서는 뚝 떨어진 대학에서 PhD 한 사람들의 25%가 수학 연구자 상위 15%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자,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그가 배출한 박사 중 5명과 그의 학생은 과 그의 학생에서는 클라인에게 학위를 받은 여학생 포함 6명이 EH RM의 제자 6명이 1950년부터 1920년 사이에 MAA 회장을 역임해요. MAA 회장 중 6명이 RM 한 사람의 제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전체 회장의 거의 4분의 1을 한 사람 제자가 했대요. 50년 동안. 이 이름이 RL 윌더, 와이번, 로버트, 빙, 모이스, 앤더슨, RD 앤더슨, 메리 루딘이 MAA의 회장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AMS 쪽에서의 기여도 저러하지만 MAA의 기여는 더 말할 바가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RL모는 20년에 30년 만에 더 나은 연구 여건을 가진 전통이 깊은 많은 학교를 제치고 혼자서 수많은 재단, 더구나 우수한 연구력을 갖춘 수학자를 배출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그의 교수법에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 방법이 자신과 또 제자 또 다른 동료들을 통해 확산되면서 무어 메소드 또는 텍사스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종락군 텍사스 무어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써 있죠. 20세기 후반 50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RL모의 제자들이 회장으로 매스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를 이끌었다는 의미예요. 그는 수학에서의 자기 주도적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교육 방법으로 미국이 위상수학 분야 독창적인 연구로 20세기 중반에 세계수학 연구의 주류에 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RL모어는 자신의 대학원 위상수학 강좌에서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의 그룹핑을 신경 썼고 학생이 유사한 강좌를 미리 다른 곳에 수강하고 왔거나 다른 학부를 마치고 왔거나 다른 데 석사라고 왔거나 하는 경우에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자신의 강좌 수강을 제한했습니다. 즉 모든 학생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 가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은 강좌에서 주어지는 수학적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책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증명 과정을 수행하기를 요구받았으며 그 과정은 수강생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강좌가 Foundation of Geometry에서 시작하여 Calculus나 Advanced Calculus, Measure Theory, Metric Density, Foundations of Geometry, Topology 등을 포함한 다른 강좌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RL모의 학생이었던 영의 회고를 따르면 그 첫 강좌는 우선 Axiomatic Method에 대해 설명을 하고 무정의 용어 몇 개를 주고 두 개의 공리, 또 대여섯 개의 정의를 설명하고 이어서 다섯 개의 정리를 나열한 후에 학생들이 자신만의 증명을 찾고 정리의 조건이 모두 필요함을 보이는 구체적인 예를 찾아오는 과제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라고 했답니다. 둘째 시간부터. 조건은 다른 학생과 의논하지 말고 다른 책을 참고하지 말고 더구나 본인이 증명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수업 전까지는 자신이 증명했다고 다른 학생이 얘기하지 말라고. 도서관에 빛이 되었던 그가 쓴 책은 찾아서 자기 연구실에 연구 보관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자, 수업 시간이 되면 학생을 지명하여 발표를 원하는 정리를 증명하라고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답니다. 점차 학생의 능력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제 그간 증명을 실패하거나 못했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정리를 서술하고 증명을 했다고 말하면 실판에 가서 증명해보라고 하고 증명을 못한 학생들은 발표를 들으면서 발표하는 증명이 오류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없는지 또 명확하게 전달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증명에 결함이 생기면 그 학생이 칠판에서 그 부분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만일 그 학생이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거는 다른 학생에게 시도해보라고 하여 가능하면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고 어렵지만 충분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다음 시간까지 기회를 주고 다음 정리 넘어갔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업의 마지막 부분 강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간 지나친 문제들이 대개 다시 다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그 미해결로 남겨진 문제도 거의 그 해나 또는 몇 년 안에 같은 강좌의 강의실에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증명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모든 학생이 일정 시간 발례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경험은 수업에서는 물론 자신의 연구 경험 위에는 갖기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수학 연구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업 중에 자주 아렐모의 자신의 정리 일부가 개선된 모양으로 일반화되면서 증명되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전에 보였던 그 블랙아웃 게임이 N×N으로 확장되는 것을 봤듯이 그러면 아렐모어는 그 정리에 발표된 학생의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그의 저서의 수정판에는 이와 같이 학생의 이름이 본문 여러 곳에 보이며 때로는 부록에 특정 증명이나 개념을 제공한 사람 이름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페이퍼로 나오기는 전까지 작은 피스들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개선되는 데는 누가 기여했다 하는 식으로 학생이 개선한 내용의 이 중요성이 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주는 격려의 효과도 매우 컸습니다. 특히 실수를 안 하도록 각별히 주의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렐몬 학생에게 발표 전에 자신의 증명을 꼭 써보고 오라고 요구했고 이 방법은 시간도 절약하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논문을 쓰는 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어 메소드의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자 사이에 정기적인 인터랙션이 존재하며 교수자가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학생이 그 학습하는 내용을 이해하여 새로운 상황에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무어의 학부 강좌에서는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학생이 풀었을 때 상당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어가 남과 다른 재능을 보였고 남과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학 강좌와 다르게 매우 독창적이고 학생 사이에 경쟁하며 비협동하에 이루어지는 교수법인 이 무어 메소드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방법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어는 만만한 그런 교수는 아니었고 굉장히 엄격한 교수였으며 게으른 학생은 본인의 관계에 등록조차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의 강의실에는 언제나 최신의 정리를 얻거나 가장 고상한 증명을 얻기 위한 강한 경쟁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무어 메소드는 디스커버리 베이스드, 인콰이어리 베이스드, 스튜던트 센터드, 소크라테스식 또 건설적인 교수법과 연관이 되는데 무어 메소드는 교수자가 제공한 자료로부터 학생이 독자적으로 만든 증명을 동료 앞에서 발표하면서 평가받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죠. 강의자는 코치, 또 멘토, 콜라보레이터, 가이드, 또 치어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무어가 주장하는 말은 주입식 교육을 가장 적게 받은 학생이 가장 잘 배운 학생이다. 외워서, 쓴 거 외워서 적당한 만큼 맞추고 적당한 만큼 틀리는 학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연구의 장은 강의실이 아닌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의 경험은 그 학교에서 남은 월이나 애틀링거라 과 같은 교수들도 같은 그 무어 메소드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학생들을 지도하여 유사한 효과를 보았어요.
무어 메서드의 효과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무어 메서드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비판하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전부터도. 이 수백 명의 특출한 수학자를 배출한 무어 메서드 자체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무어의 학생이 본인들의 전공을 뛰어넘어서 수학의 응용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예가 아주 많습니다. 무어의 세 번째 학생인 헬렛은 정치학자로 성공했고 존 워럴은 나사의 화성 탐사에 크게 기여했으며 버튼 존스는 2차 세계대전 등의 하버드대 수중음악연구소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존 그린은 듀폰의 연구소에서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어 메서드는 지금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실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양성하라고 BK 사업 또는 누리 사업에서 요구받는 것이 바로 이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무어 메서드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는 교수자에게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또 그 학생들이 얼만큼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있지만 이 부분 질문에 대해서 무어의 학생이었던 존스는 아래와 같은 실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아렐 무어가 시카고대에서 1912년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제자예요. 아이오와 대학에 근무하던 E.H. 모의 제자였던 치텐든에게 텍사스 대학에 와서 여름 썸머스쿨에 위상사 강의를 의뢰했는데 강의 시작 며칠 후에 이 치텐든 교수는 학생들이 너무 아는 것이 없다고 아렐 무어에게 불평을 했대요. 그러자 무어는 그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증명할 문제를 좀 줘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치텐든이 몇 주에 와서 아렐 무어에게 와서 자신이 여름방학 동안 여름 동안에 연구하려고 했던 증명하려던 증명들 학생들이 모두 다 풀어버렸다고 다시 푸념을 하더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거예요. 20세기 초에 아렐 무어는 그가 교육을 받던 과정인 그 아렐 무어의 가 교육을 받던 과정 또 수학계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느냐 하는 것을 연대순으로 쭉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1903년 시카고 대의 시카고 대의 그 교수 방법 E.H. 모의 레버러터리 티칭 테크닉의 영향을 받고 박사 학위를 받은 아렐 무어는 자신의 시카고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주제의 주요 흐름을 발견하면 할수록 학생에게 자신감을 줄 뿐 아니라 더욱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여 수학에서의 자기 주도적인 PBL 교육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방법을 통하여 연구 능력을 갖춘 많은 수학자를 배출함으로써 초창기 새로운 분야였던 20세기 새로운 분야였던 위상수학 분야에 미국이 집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아메리칸 스쿨 오브 토폴로지라는 연구 집단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통하여 20세기 중반에 미국이 세계 수학 연구의 주류에 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전통의 사립대학들 중심의 연구 모델에서 주립대학 모델의 연구중심 대학을 만든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양한 주립대학의 자리를 잡으면서 높은 연구 생산성을 유지하고 아까 봤듯이 졸업생의 25%가 상위 수학연구자 15%에 들 정도로 특출한 연구 생산성을 보이면서 대부분 주요 주립대학의 수학연구 분위기를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그 대학에 있는 다른 대학 졸업자들 같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면서 미국 전체 수학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한국이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1970년대부터 대학원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디어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이 생기고 그것이 생긴 후 30여 년이 지나서 미국이 그야말로 한 단계 넘어서서 세계 연구 중심에 뛰어들 때 상황과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 지난해 이번 3월 스탠퍼드 대학 발표에 의하면 미국을 제외하고 스탠퍼드 대학에 가장 많은 학부 합격생을 배출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세계에서. 또 미국의 그 이민 3강구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에 한국 출신이 93,728명으로 1위랍니다. 이는 미국에 있는 전체 유학생의 14.9%에 해당하고 또 크로니컬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서울대 학부 출신이 1,655명으로 버클리 대학에 의해서 2위랍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보다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배출을 받는 사람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한국에 있는 대학이랍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의 수학계는 21세기 초에 세계 현대 수학을 그동안 모방하면서 따라가 거의 접근하였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다수의 연구자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새롭고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더 먼저 내놓아야 하는 단계고 이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저는 이루기 어려운 즉 미국이 그 이전에 수백 년을 서양 수학을 따라오다가 새로운 그런 접근 방법으로 그런 브레이크스루를 만든 부분을 우리가 관찰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자기주도적 PBL 교육방법인 무어메서드가 생산성이 높은 다수의 수학자를 미국 내에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자기주도적 교습 방법, PBL 교습 방법을 생각해 볼 동기를 부여한 일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번에 수학적 모델링 강좌를 PBL 수업으로 운영하게 만든 동기이기도 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